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정말로 반가운 얼굴들이 많습니다. 또 이렇게 만나다니 감사하고 기대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고급 영양학을 이론부터 해서 이제 문제풀이 반을 여러분하고 같이 하게 된 최은미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이론반을 같이 하신 분들도 있고 또 혼자 공부하시다가 문제풀이를 하러 오신 분들도 있는데 기출문제를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. 보시면서 그 영양학의 문제 패턴이 굉장히 단순한 단답형부터 시작을 해서 뭐 생화학적인 대사를 알아야만 답할 수 있는 기전 같은 것들을 묻는 문제까지 깊이나 난이도가 아주 차이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다 다뤄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죠?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, 고급 영양학, 우리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, 뭐 시험 패턴에서도 우리가 영양학으로 구분해서 문제가 나왔다고는 하나, 영양학 속에는 이론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, 그죠? 생화학이 거의 절반이에요. 생화학의 대사 부분이 이해되야만 영양학의 기초 부분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이 된 내용은 간단한데 그 속이 너무 뿌리가 다 걸려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쉽지만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 시험이랑 또 이번에는 새로 바뀌어진 섭취 기준이랑 그다음에 패턴을 이용해서 약간 문제들을 바꿔봤고 그런 것들을 다루면서 다른 부분들도 이제 역할을 해보려고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. 근데 그 이론서에 있는 부분들을 어차피 거기에 있는 그림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도용한 문제들이 많아서 도움이 될까 해서 이론서를 같이 옆에 두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전체적인 점검을 하게 됐을 경우에 아, 내가 수업하다 놓친 게 있다? 라는 부분들을 느끼게 되면은 다시 보면 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론반이 아니어도 문제풀이하고 상관없이 이론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.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뭐 짧게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 또 길게는 뭐 2년, 3년 정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은 굉장히 깊어요. 간단한 걸 묻질 않는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가끔씩은 깜짝깜짝 놀라는 질문들. 왜냐면 그게 시험에 나와서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깊이 공부를 하니까 궁금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. 영양학을 할 때는 그냥 영양사 시험을 칠 때는 단답으로 공부를 해도 답만 체크마크 하면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막 벼락치기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공부할 건 아니었는데 한 달, 두 달 깊이 있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걸 왜 이럴까? 옛날에는 모르고 그냥 막 외웠던 것들을 질문을 해요. 그럼 저도 공부를 해야 답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 점점 해마다 더 깊어지더라고. 그러니까 내가 영양학 선생인지 생물학 선생인지 뭔지 모르고 답을 막 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. 왜냐하면 그런 기초가 돼 있어야 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너무 시험과 동떨어진 개인적인 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런 질문은 제가 답하기가 매우 곤란하답니다. 정답이 아닐 수가 있고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질문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아 정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4학년만 졸업하고 공부를 해갖고 될 일이 아니구나. 깊이가 굉장히 깊어졌다는 걸 제가 느끼고 저도 많이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론과는 달리 여기 뭐 장치가 없죠. 그래서 저도 이제 판서를 한번 해볼까 생각해서 자료를 조금 빼봤습니다. 뭐 뒤에 있는 분들이 안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같이 하는데 만약에 하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해함이 선생님의 그림은 도저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 제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면 마칠 쯤에 개인적으로라도 질문을 해주면 보정을 해볼게요. 왜냐하면 저는 참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 눈에 뭐 확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답답함이 증가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건 한번 풀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다행히 이번 학기는 아침이라 그 식곤증으로 인한 눈이 반쯤만 띄어지는 상황은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할게요. 이 공부
우리가 그 고급 영양학 이론반을 할 때는 대사 위주로 이게 챕터가 나눠졌는데 문제풀이반은 영양소 순서대로 해서 이제 나누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이렇게 하면 어우러지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고,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중간에 프린트물로 시간이 되거나 필요하다면 그때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질문은 없으시죠? 아무튼 너무 반갑고,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합격할 수 있게끔, 그러니까 막 사기 멘트를 해야 되니까 저와 함께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거. 아무튼 뭐 굉장히 그 느껴지는 감은 굉장히 좋고 긍정적이라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. 막 긴장하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고, 오늘 첫 시간이니까 스타트하는 기분도 말끔하게 시작할게요. 다른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. 자, 먼저 교재를 한번, 아 교재가 아니고 문제집 첫 번째 페이지를 보세요. 그럼 제일 첫 번째 1장이 에너지 대사와 영양 섭취 기준이라고 해서, 영양 섭취 기준이 2015년도에 바뀌었죠. 그래서 그것들을 문제화를 해봤는데 아마도 한 문제쯤은 나올 겁니다. 제가 낸 건 아니더라도. 왜냐하면 2015년에 바뀌었거든. 그러니까 이 바뀐 거를 분명히 바뀌었다는 걸 알리기 위한 신호를 하실 거예요. 출제했는 분들이 다 이 영양 섭취 기준에 관여한 유명한 교수님들이기 때문에. 그래서 곧 바뀌어진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대사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영양 섭취 기준이 이제 종합돼서 나올 텐데, 1번 기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.